진짜 딱 말할게요. 진짜 맛있어. 난 원래 후라이드 별로 안 먹는데 여기는 맛있네. 김비서. 아 치킨 또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시켰지. 와, 어태식이. 와, 나 어태식이 또. 피아리니까 형님. 어? 피아리니까. 와.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이거는 불바라기 치킨이고 이거는 후라이드 치킨인데 제가 일단 후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거지 불바라기 바라기 이름부터 한다. 아니 다리 좋아해 날개 좋아해 너네는? 아 무조건 다리지요. 나도 다리. 나는 좀 약간 날개 위주 좋아해. 그래도 나도 다리 맛을 봐야 되겠다. 나는 이걸로 하나 맛볼게요. 매운 걸 잘 먹는데 나는 안 매운데? 나 원래 칠밥 많이 먹거든요. 칠밥으로 먹는데 난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맥주를 먹냐면 백불닭 볶음면 먹어도 안 매워. 아 그건 조금 매워. 그냥 불닭은 먹을 정도고. 아 근데 이거 맛 평가를 떵깨가 존나 잘하거든. 떵깨야 이거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입니다. 어? 내 기준 매워요. 나는 신라면 먹으면 매워? 매콤 그 정도는. 아 근데 그래? 불닭이면 매워요. 불닭 좀 넣은 거 같아? 불닭 직전 분기 후라이드부터. 후라이드부터. 그냥 되게 바삭바삭해. 약간 후라이드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비린맛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비린맛이 없고 이게 일단 그 입에 넣을 때 뭔가 향긋한 향이 나요. 근데 후라이드는 무조건 소금을 찍어 먹어야 돼 알지? 근데 후라이드. 소금을 안 찍어도 간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 먹어볼게요. 나는 제일 좋은 게 이거야. 후라이드는 무조건 바삭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나는 무조건 튀길 때 바삭하게 해주세요 모든 치킨집에. 근데 그런 거 없이 온 건데 진짜 바삭해요. 아니 근데 나는 비메이커거나 맛없는 치킨은 안 받아. 사람들이 어 저기 맛있다 이런 치킨만 딱 먹지. 근데 진짜 딱 말할게요 진짜 맛있어. 난 원래 후라이드 별로 안 먹는데 여기는 맛있네. 김비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 아 거짓말 아니야. 와 이거 계속 먹으니까 조금 맵다. 계속 먹으니까 좀 맵네. 이거 후라이드 둘 중 뭐가 맛있냐? 둘 다 시켜 먹는 게 나아. 왜냐면 이것만 먹으면 물릴 수 있고 이것만 먹어도 물려. 나는 그래서 원래 반반을 많이 시켜 먹어. 후라이드 먹다가 이거 먹다 후라이드 먹다 이거 먹다가. 근데 약간 이게 근본이지. 후라이드만 시켜. 그 다음에 소스를 나는 네다섯 가지 시켜. 난 와, 그렇게 먹어야 여러 가지 맛을 먹을 수 있거든. 가격이 얼마나 해? 15,900원이라고? 예? 불바라기 16,900원. 아 싼 거야 그러면. 근데 감튀도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오래된 밴드예요? 오래는 안 됐어. 전도 처음 들어봐서 맛있네요. 여기? 처음 네. 들어봐? 네. 부천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부천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니면 대표님 제가 부천 좀 뭐 하나 막 냅니까 제가? 부천 사왔으면 냈다 진짜. 들어왔다 막. 나는 솔직히 후라이드는 약간 이런 감성 쪽이야. 시장 통닭 가면은 시장에 파는 통닭 아니야? 이게 진짜 아,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없으면 맛없다 하겠는데 미리 먹어보고 또 먹어보는 거라 맛없으면 광고 자체를 저는 안 봤습니다. 먹어보고 이거를 하기로 한 거야. 와 그런 프로다. 그냥 욕먹어 오히려 광고하고 더 욕먹어. 박스 밑에 사다리 게임이 있다고? 아 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리뷰 달기, 해바라기 영화 보기, 후식 쏘기. 이거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쿠폰 같은 거 있으면 동그란데에다가 복권 거 있듯이 긁어가지고 뭐 치킨 한 마리 더 쿠폰 아, 그게 뭐 아니면 다음에 맞아. 음료수 뭐 쿠폰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사다리보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치킨은요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이고 평점 딱 하겠습니다. 5점 중에 저는 제가 감히 이런 신성한 이렇게 맛있게 만든 치킨을 점수를 평가하겠습니다. 박수. 다른 치킨은 점수 매길 수가 있어도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만큼은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점주분들 새해 한 미로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